자, 일단 버프 돌리고 다 입전 대전지 확인부터. 너는 무슨 고맙습니다. 축이에요? 커커님, 민병관님 마이크 테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병을 따로 안 네, 해주시나? 맞습니다. 오케이. 브리핑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감사해요. 봐야 될 눈이 많, 감사합니다.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공대 멘탱과 한명 정도 더 마이크 켜주셔야 돼요. 네. 마이크 켜서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저는요? 저는 축 지정이 없네요. 아, 지파랑. 자, 공대 힐 지정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랑. 탱커들. 해골 탱커 컷컷. 엑스 탱커 육소. 레모 탱커 건버사. 역삼 탱커 텐츄. 바이아 탱커 꾀개곤. 동굴 탱커 령수님입니다. 예비로 블라키님 계시고요. 힐 담당 확인해주세요. 담당 기사님하고 벌레님께서 커커님 힐, 긴굴님하고 빠타코커님께서 죽음의 소원 힐, 그리고 파랑블루 성기사님과 천일님께서 검은머리 사나이님 힐, 그리고 매매님께서 텐추님 힐, 눈나구님께서 뭐야 왜 안돼 뚜길보님 힐, 그리고 조커스님이 명수님 힐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앞쪽에 있는 몹들 일단 징표부터 미리 찍겠습니다. 징표만 미리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몹들 해골부터 먼저 점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대 전투 시작하면은 해골, X, 네모, 역삼 쪽으로 이따가 붙으실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 전투 준비하고 버프 됐는지 확인하고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자보, 화보 미리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거 마감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마법. 네, 마감 지정할 거예요. 자, 마감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해골 마법 감지 빠이법사님, X 마법 감지 또타님, 네모 마법 감지 냉면은 평냉님, 역삼 마법 감지 천사의 나래님이십니다. 혹시 마법 감지 어떻게 쓸 줄 모르시거나 하신 분 없으시죠? 하제님들 지금 만화 연소 최대 레벨 꺼내져 있는지 다 확인하세요. 만화 연소가 뭔지 모르겠다. 만화 연소 다 꺼내져 있으십니까? 차제님들 여기 역삼 때릴 때 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흑마님들도 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역삼, 아 역삼이래. 다이아 흑유석 파멸자 때릴 때는 항상 만화 연소와 만화 흡수만 갈기세요. 저희가 생각보다 스펙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화 연소 빡셀 겁니다. 전투 준비하고 웹워프 풀게요. 아직 도핑 안 하신 분들 도핑하세요. 도핑 안 하신 분들 다 도핑하세요. 왜 도핑 안 하시고 계시지? 도핑하세요. 도핑하시고 외부 버프까지 지금 요번 전투 준비로 풀겠습니다. 이거 확인 누르시면서 전투 준비 푸세요. 잠시 탄하시고. 쉽지 않을 겁니다. 안키사원 긴장하세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옆 사람까지 살릴 수 있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공대 끝나고 나서 티탄 6골씩 걷겠습니다. 공대 끝나고 나서 티탄 6골씩 걷을 거예요. 마지막 전투 준비입니다. 자, 도적분들 은신해서 앞으로 좀 와주세요. 도적분들 은신해서 앞으로 와주시고요. 역삼이, 아, 다이아가 돌아가기 직전에 최대 사거리에서 혼란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쿠시치님은 풀링 준비, 코커님은 바로 탱킹할 준비하세요. 요거 조금 길게 당겨야 되니까 만화 연소 미리 당기고 계시면 됩니다. 풀링 나이스. 타임 좋았고요. 커크님 워크 잡으실 때까지. 오케이. 나약한 족속. 계속 만화 태우세요. 계속 만화 태우세요.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고요. 자, 공대군들 얘네들 잡을 때 까다롭습니다. 해골 극딜하는 거 아니에요. 해골엑스 네모 역산 다 마감 들어가고 나서 제가 점사 순위 말씀드릴 겁니다. 해골 막 치지 마시고 공대는 해골 쪽에 다 일단 붙으실 거예요. 해골엑스 네모 역산 일단 다 붙여주세요. 채광 주사위 100 굴리세요. 지금 채광 주사위 100, 채광 105 이상이신 분들만 됩니다. 아, 305 이상이신 분만 돼요. 헤일러님 채광하세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자, 공대분들 해골엑스 네모 역산 붙으실 준비, 그리고 다 한자리에 붙여주세요. 카운트 세고 들어갑니다. 마법감지 바로 걸시고 카운트 3, 2, 1 갑니다. 들어가실게요. 바짝 따라오세요. 바짝.
바로 붙으세요. 다 붙으세요. 일단 마감 거세요. 마감 마법 깜찍 빼게요. 해골로 빼. 해골로 빼. X 마법 깜찍 보내주세요. X 천병. X 일단 뺄게요. 네모 역삼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해골 패시고 그 다음에 네모 패세요. 해골 다음 네모. 네모 방역 5화비에요. 네 제가 그냥 붙이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다 붙일게. 천병 그냥 맞겠습니다. 천병 마지막에 잡을게. X 마지막에 잡을게요. 자 냉기 반사 조심하세요. 냉기 반사 조심하세요. X 마지막에 잡습니다. X 마지막에 잡고 냉기 반사 조심. 바짝 붙으셔야 돼요. 파이브 편이 붙어요. 5화에 맞추면 꼭 붙으세요. 네 고객 이런 거 보내주시고 앞쪽으로 따라 붙으시고요. 쿨링 위치 조금 안 좋네요. 일단 탐부터 하실게요. 역삼 올라가고 나면 다이아가 쿨링 위치에 올 거거든요. 잠시 대기. 지금은 안 돼요. 잠시 대기. 어. 자, 다이아가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돌아왔을 때 쿨링 하시면 되고요. 커커님 제 위치까지 와주세요. 커커님 제 위치까지 와주시고 카운트 3, 2, 1 가실게요. 쿨링 하시고 자 만화 연소부터 만화 연소. 좋습니다. 잠시 대기. 역삼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잠시 대기 하시고요. 치치님 얘가 가운데에서 살짝 돌 때 풀링하시면 각이 나옵니다. 가운데 쪽 마당으로 나왔을 때 살짝 얘가 앞쪽에서 돌거든요. 좌우측 저기 계단 사이에 있는 범위면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나머지 것들도 징표는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 잠시 대기. 가운데 오케이. 지금 풀링. 나이스 풀링. 만화소 준비하시고요. 자 여기서 공대가 바짝 붙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대군들 앞에 있는 것들 잡으실 때 바짝 붙으셔야 되거든요. 양꾼분이 지금 왼쪽에 있는 자 징표 다시 네 징표 다시 씌울게요. 룻 담당자 지금 저걸로 되어 계십니다. 막심 그거 거래 될 거거든요. 거래 되지 않나요? 거래 안 되면 제가 이거 담당자 풀게요. 거래 되나요? 거래 되죠? 그거 지금 커커님한테 넘겨주세요. 첫 번째 탈 것. 네, 공수 미리 걸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 요번 쪽들 잡을 때 폭칼하고 기억하세요. 폭칼 육소, 무이 다 터세요. 쫄 잡을 때 폭칼 주의 부분 다 빼시고요. 폭칼, 죽소, 무이 다 빼시고 X를 양꾸 시치님께서 풀링해주시고 본대가 X쪽에 가깝게 붙을게요. 해골 X쪽에 붙고 마법감지 다 걸어주시고요. 네모 역삼탱은 바로 붙일 수 있게 바로 손 좀 써주세요. 자 카운트 세고 X쪽 풀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케일러님 멀리 안 계시죠? 자 카운트 세고 3초 세고 풀링하겠습니다. 카운트 3, 2, 1 풀링해주세요. 마법감지 바로 걸으세요. 해골 가세요. 해골 가세요. 해골 때리지 마세요. 해골 때리지 마세요. 자 네모 자 역삼부터 팰게요. 역삼부터 역삼부터 패세요. 역삼부터 정치 없을 겁니다. 역삼 다음 X에요. 역삼 다음 X입니다. 자 역삼 다음 X 마지막 마지막이 천병이다. 네모를 마지막에 잡으실 거예요. 네모 마지막. 자, 가시 때릴 때 조심하세요. 가시 때릴 때 미리 칼 접으세요. 미리 칼 접으세요. 미리 때리지 마세요. 그냥 미리 빠세요. 미리 빠세요. 미리 때리지 마시고. 네, 그냥 미리 빠져 있을게요. 천변이니까 빠져도 돼요. 천변이니까 조금 멀리 빠질게요. 공대 힐업부터 해주시고 사제분들 자해부터. 자, 이제 탱커 힐 봐주세요. 미리 때리면 빠지시고요. 탱커 힐 봐주시고. 해골 잡고 네모 살짝만 빼주세요. 네모 살짝만 공간. 네, 검머사님 힐, 검머사님 힐 좀 봐주세요. 기사님들 자일, 기사님들 자일. 자,
마무리하시고 풀탑 하실게요. 네, 공장님은 수정 탱커들한테 먼저 좀 넘겨주세요. 죽음의 소원입니다. 자, 스케란 브리핑이 조금 깁니다. 스케란 브리핑이 조금 길어요. 이거 공대 밸런스 위해서 파티 조정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탱커 접종 좀 할게요. 접종 알겠습니다. 자보 비보 먹으세요. 자보 비보 지금 미리 드세요. 특히 자보 드세요. 위험하신 분들 자보 미리 드세요. 탱커, 자 여기서는 공대분들이 세 위치로 나눠 설 거예요. 저기 보이는 2층이 보이시죠? 2층에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2층 올라가지 마시고요. 중앙에 서 있는 사람 커커님, 담당 기사님, 그리고 근딜 지정해드리는 분 제외하고는 가운데 서 계시면 됩니다. 홀수 파티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시고요. 2층으로는 계단? 올라가지 마세요. 홀수 파티 왼쪽, 짝수 파티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황 집행이님은 가운데, 박병근님께서 지금 보이는 기준 왼쪽, 헤일러님께서 보이는 기준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캐람한테는 항상 언어의 저주 유지 부탁드립니다. 유황 집행님 가운데, 박병근님 왼쪽, 그리고 캐럿님 오른쪽, 담당 기사님 센터, 도커스님 왼쪽, 그리고 막시무스 3세님께서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사님 센터, 도커스님 왼쪽, 막시무스님 오른쪽, 커컷 센터, 죽음의 소원 왼쪽, 검은 머리 사나이님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텐추님도 여기서 오프 탱커로 중앙 쪽에 조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사님들, 도정님들 최대한 차단 봐주셔야 돼요. 최대한 차단 보시고요. 정신집에 당한 사람들 옆에 혹시 돌아다니면은 바로바로 턴을 넣으시거나 공대 프레임 어떤 거 말씀이세요? 그거는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이거 어떤 식인지 알려주세요. 리로드 하세요, 리로드. 법사님들은 돌아다니는 정배자들 바로 양변해주셔야 되고요. 양변되기 전에 정배자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도정님들 바로 실명, 기사님들 바로 스턴, 그리고 법사님들은 바로 매즈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빠이법사님하고 형랭님께서 첫 번째 매즈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또타님하고 여신 르미네스님께서 정배자 바로 변이해주세요. 천사의 나리님과 나마나님은 정배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배 변이 바로 해주시고, 절대로 소돌, 폭칼, 비타, 스플래시 데미지 있는 기술들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담당 기사님하고 도커스님하고 막시무스 3세님, 캐람이 나오거나 분신이 나오면은 중앙에 들어가서 스케란 몸 안에 좀 서 계셔주세요. 담당 기사님, 조커스님, 막시무스님은 스케란 몸 안에 들어가서 서주시고요. 만약에라도 이 기사분들 피가 빠지기 시작하면 제가 딜컷 사인을 할 겁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딜컷 해주셔야 돼요. 네, 박병근님 왼쪽 1.5층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이게 기사분의 프레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잠깐 해결하겠습니다. 잠깐 오프 타실 분들 잠깐 오프 타실게요. 해결될 때까지 잠깐 오프 타고 축 한번 다시 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프 탈게요. 뭐 화면 공유 한번 켜보실래요? 디코에 계속 안 되시면 아, 다 오프구나. 에드온 쓰고 계세요? 인벤 레이드 프레임 쓰고 있네. 아, 이건 제가 모르는데 원래는 제대로 떴어요?
네, 저 원래 도적할 때는 이게 다 떴었는데 업데이트하고 이게 갑자기 잘려가지고 제가 아까 법사 라인 쪽을 아예 못 잡아가지고 만약에 자리를 바꾸면은 제가 힐을 해드려야 될 분이 계실 텐데 1, 2, 3, 4, 5, 6, 7, 8한 번씩 눌러보실래요, 다? 저거 왜 눌렀는데 왜안 사라져? 계속 보이네? 리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제접을 한번 해보실래요? 제접 리로드 리로드라고. 알겠습니다. 그 위협의 침이랑 숙소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급한 대로 그 인벤 레이드 프레임 없이 하실 수는 없나요? 아, 이거를 그냥 아예 꺼버리면 되나요? 네, 기본만. 그러면 그냥 기본 공대 프레임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네, 차라리 필요한데 네, 어차피 매크로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브를 하고 계시면 없어도 되니까. 이게 제접을 해도 똑같거든요. 다시 화면을 한번 켜볼까요? 일단 인벤의 레이드 프레임 한번 꺼보시겠어요? 그거 말고 ESC에서 나가시고, 예, 거기 애드온. 아니, 그거 말고 애드온. 예, 거기 전체에서 왼쪽 위에 전체를, 예, 그 막시무스 삼재를 누르고, 거기에서 인벤 레이드 프레임을 체크 해제. 네, 그렇게 하고 UI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이게 이렇게 다른 큰 거네. 인벤 레이드 프레임이 아니네. 애드온 뭐 쓰고 계신지 아세요? 혈청 아니요 이거 전투에서 공격대 소드예요. 40인 그거 하를 하시려고 딩굴님 말씀하시네요. 혈청 전투에서 혈청 전투에서 공격대 40인 체크.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데 40인 체크가? 인터페이스 설정 가보실래요? 인터페이스 설정 네, 아, 맨쪽 아래로 내려보실래요? 여기서 아 이거 무슨 애드온을 쓰시는지 아니 지금 이게 제가 딩굴님하고 같은 거를 쓰고 있거든요? 몰라. 네. 근데 딩굴님은 보인다는 것 같은데 아 이거인가? 아 이거 체크가 안 되는데? 아 다. 자기님 일어났어? 이게 무슨 애드온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통파이를 쓰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건드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쓰긴 하는데. 원래 아니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다는 거죠? 네, 전에는 이렇게만 아니라 전부 다 보였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보였는데 지금 법사 라인 쪽이 아예 안 보여요. 야, 이거 조금 해결한 문제인데 혹시 이거 같이 보고 좀 해결해 주실 분 있나요? 이게 싱기님 이게 프레임이라서 힐을 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서 이거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들어가는 건데. 애드온 가보실래요, 애드온? 네, 애드온 목록 좀 볼게요. 천천히 내려보실게요. 내려볼게요. 내려올게요. 네, 다음 장. 잠시만. 잠깐만요. 그 다음 장. 저거 GTFO인가 이게?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끝이에요? 네. 뭔지 모르겠다. 버프 타시는 분들은 오프 한 번씩 타세요. 버프 한 타시는 분들은 지금 오프 타세요. 버프 아깝습니다. 내가 모르는 애드온이 있네. 애드온을 많이 쓰시긴 하네요, 희수님.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원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와저씨 거 디자인에 딱 맞는 애드온을 저는 그냥 월에 5천 원인가 주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달달이. 그러니까 왜냐면 저같이 처음 와우를 해보는 건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떠 그 위코라를 만질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를 한번 꺼보고 리로드를 해보라고요? 그래 된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화면이 또 잔뜩 남잖아. 개판이 돼가지고. 아, 저 엘브구나 저게. 아 진짜 많이 개판이긴 한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는 찍지를 못할. 여기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그거 기본 설정에서 프레임 바꾸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엘브 ESC 누르셔서. 엘브 프로필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ESC 먼저 눌러보세요. 아니 그 애드온에서 아까 끄신 거 다시 키세요. 아까 네. 엘브 그거 끄셨잖아요. 세 개 다 키세요. 이걸 세 개를 다 켜요? 아 그거 예 다 키세요. 키고 다시 리로드 네. 재시작. 예. 그리고 ESC 눌러보세요. 거기 엘브 UI 있죠? 글로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유니프레임이 문제시면 유니프레임 누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프레임 있죠? 위에 탭에 네 번째 그룹별 프레임 어딨죠?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밑에요. 이거? 네, 그거 누르시면 그게 공격대 관련 창이거든요? 거기서 완전 근데 뭐가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1파티하고 8파티가 빠졌어요. 아 1파티하고 8파티가 빠졌어요? 지금 이게 아마 레이드 1 2 레이드 2 한번 해보세요. 레이드 3 그럼 여기 이 레이드 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만지셔야 되거든요. 지금 레이드 1 2는 사용 안 하신 거고 지금 저 프레임이 레이드 3에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도 와저씨는 안 쓰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쓰고 있는데 이거 와저씨 애드온 거든요. 월 5천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만지셔야 돼요. 어떤 항목인지는 아 눈치 아프네 이거. 왜 뭐지? 왜 안 보이지? 전체가 아니면 사용 한번 꺼보시겠어요? 녹색 사용? 아니요, 그 위에 거 말고 밑에. 예. 이거요? 예, 꺼보세요. 다시 켜보세요. 그래도 일 그게 안 보이시는 거네. 그 이 부분은 저도 모르. 아무튼 여기서 만지셔야지 이 프레임 쓰시려면 여기서 만지셔야 돼요. 저도 여기까지 모르겠네요. 이걸 안 써서 저도 마이크 끌게요. 저기서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룹 수가 8로 돼 있나? 아 머리 아픈데 이거 해괴하네요 진짜. 아니 원래 안 이랬는데. 아니면 기본값 복원 한번 눌러보실래요? 지금 그룹도 8로 돼 있고 그러면 원래 8 파티가 다 나와야지 정상인데요. 네 이거 기본값 복원이요? 네 거기서 다시 그룹별 프레임 누르시고 아직 그래도 안 나오네. 레이드 3 됐고 밑에 내리면 여기 그룹스 여기 8 있고 지금 다
간격이 나와 있는데 8그룹이면 8이 다 나와야 되는데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힘들구만. 약간 이거 리로드 해보세요. 리로드를요? 리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아, 지금 기사 한 분이 매크로 지금 화면이 깨져서 나온다 그래서 엘브를 잠깐 끄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정신 없겠지만 지금 엘브 끄는 게 지금 그나마 보이는 해결책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아까 그것처럼 그 좀 화면 지저분해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고 앱을 끄고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거 기본적으로 공대 저거는 적용해야 되거든요. ESC 누르시고요. 공대 설정 그 공격 대창 설정만 좀 하고 갈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또 애드온? 애드온 아니야 애드온 말고 기본 저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인터페이스 바스빈 인터페이스에서 공격대에 들어가시고 인터페이스 설정 공격대창 들어가 보세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의미 없고 그 파티별로 묶어 표시 누르세요. 그리고 상태바 표시 누르세요. 직업 세상 표시 누르세요. 조언수는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지금 인벤 프레임을 까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 이 정도면 실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들 접속하세요. 스케람 전에 좀 난감한 사태가 있었는데 다 접속하실게요. 입구에선 탈 거 탈 수 있습니다. 스케람 앞까지 이동할게요. 담당 기사님 공대장 죽음의 소원한테 다시 넘겨주시고요. 감사해요. 공대 앞쪽까지 이동하시고 전부 접속하신지부터 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할게요. 그냥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하겠습니다. 자, 다 접속하세요. 물하고 생석 없어지신 분 확인하세요. 물 생석 없는지 있는지 엄지 확인. 고맙습니다. 자보 비보 먹으세요 지금. 상자보 비보 다 드세요. 상자보하고 비보 다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기본적으로 홀수 파티 왼쪽, 착수 파티 오른쪽, 변이자 항상 정배당한 사람 항상 변이, 그리고 담당 기사님, 조커스님, 막시무스 3세님은 캐람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사분들 피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딜 컷 사인을 드릴 겁니다. 자, 진입하면서 위협의 외침, 감사합니다. 포칼, 죽소 다 빼세요. 무의도 빼세요. 다 빼고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다 빼세요. 자, 전투 준비하겠습니다. 다들 탈 것 하시고요. 초돌, 포칼 절대 돌리지 마세요. 초돌, 포칼 돌리지 마시고요. 텐추님은 탱으로 네, 제접하세요. 탱으로 중앙이랑 양쪽 탱 안 되는 곳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탱커가 어글 잡기 전에 딜하지 마시고요. 탱들은 최대한 빠르게 붙어주시고 분신부터 먼저 처리할 겁니다. 스케라함은 체력 75%가 될 때, 50%가 될 때, 25%가 될 때 한 번씩 분열합니다. 분열한 분신부터 먼저 잡을 거니까 탱커분들은 어느 게 분신인지 적극적으로 콜해주시고 분신부터 먼저 잡고 흑마님들은 언어의 저주 걸어주시고 업사님들, 도정님들
전딜분들 다 바쁘시겠지만 차단부터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자, 전투 준비 제대로 하겠습니다. 펜추님 축복 좀. 펜추님 축 좀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펜추님 여기서는 탱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검마사님 오른쪽, 불금의 소원 왼쪽. 네, 일단 이거 집중하고요. 끝나고 말씀 드릴게요. 일단 저 여기 처음이라. 언어의 저주 3명 다 합니다. 유광지팡이님, 박병근님, 케일러님 세 분 다 언어의 저주예요. 공마독은 혹시 안 바를까요? 네. 정신마비독도 발라주세요. 정신마비독도 그냥 바르고 들어갈게요. 도정님들 순독 대신에 지금 정신마비독 좀 발라주세요. 있으신 분들 바르세요. 보통 순독 들고 다니실 거라 오늘 정신마비독 안 들고 오신 분 계실 텐데 정신마비독 바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빌려주시고요. 자, 일렘, 스케람 사망사고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탱커가 붙는지 여부 잘 보시고요. 임기응변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중간에 누가 죽을 것 같다 바로 허접이 던지시고요. 누군가 맞는 것 같다 보축 던지시고요. 기사피가 빠지는 것 같다 일단 딜컷하고 생각하세요. 바짝바짝 움직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전투가 상당히 정신없어요. 차단부랴 분신 나오는 거 생성하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모르겠으면 칼 잡고 생각하시고 광역딜 쓰지 마세요. 최종 전투 준비입니다. 네, 탱한테는 보충 쓰지 마세요. 탱한테 보충 쓰지 마시고 긴장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좌우측 올라갈 준비하시고 요령 있으신 분들은 계단 왼쪽에 있는 저 언덕에 올라가면 좋긴 한데 요건 하는 사람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계단 쪽에 서세요. 2층은 쓰지 마세요. 자, 카운트 세고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 5. 자, 여기까지 오세요. 동굴까지 오세요. 동굴까지 다 같이 모일게요. 자, 화이팅! 잘해봅시다. 집중하시고요. 유광지 팽님 붙는 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운트 5, 4, 3, 2, 1 들어가실게요. 네, 스캐너 몸 안쪽에 들어가서 서시면 됩니다. 기사분들, 아까 말씀드린 분들, 나머지 분들은 좌우로 상기하시고 그리고 기사 담당 기사님의 센터에 좀 서 주실게요. 담당 기사님 센터에 좀 서주세요.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담당 기사님 센터 가시고 자, 탱힐 좀 잘 봐주세요. 자, 환영 나옵니다. 양쪽 탱커 미리 대기 정배. 오케이. 가운데 잡아세요. 가운데 본체. 가운데 잡으세요. 왼쪽 게 본체입니다. 왼쪽 게 본체. 왼쪽 건 치지 마시고요. 조커스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조커스님 왼쪽 있는 거 안으로 들어가세요. 몸 안으로 들어가세요. 효자님 이거 어그 낮아요. 효자님 이거 치지 마세요. 본체 치지 마세요. 효자님 땡겨가도 될까요? 네, 땡겨가세요. 자, 환영도 나옵니다. 좌우측 미리 대기하세요. 탱커들 좌우측 대기하세요. 자, 정배 또 나올 겁니다. 가운데 쳐도 돼요. 복제요. 자, 왼쪽 것도 복제입니다. 왼쪽 것 치시고요. 정배자들 지금 바로 변이 좀 걸으세요. 정배자 변이. 변이 해제도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센터에 분신 잡아주세요. 센터 분신 잡을게요. 가운데 진짜예요. 가운데 진짜? 진짜 때리세요. 마지막 분신 나옵니다. 좌우측 탱커 네. 미리 대기. 양변 해제. 양변 해제. 양변 또 나옵니다. 조커스님 여기 센터에 가운데, 서주세요. 가운데 몸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분신 왼쪽 것 분신 좀 쳐주세요. 왼쪽 것 분신 좀 쳐주세요. 순간 이동했습니다. 저거 대선 좀 잡아주시고요. 자, 단상 위에 있는 적의 진차입니다. 본체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잡았네요.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잘 잡았는데 템이 좀 아쉽고요. 자, 여기서 양꾼이들 펫 미리 해제하세요. 아직 들어가지 말고 휘장 루팅 다 하세요. 다. 네, 휘장 다 루팅하세요. 네, 휘장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휘장 다 루팅하시고요. 양꾼님들 지금 펫 해제하시고 풀탐하고 들어갈게요. 양꾼분들 펫 해제 여기서 풀탐 첫 고비 잘 넘겼습니다. 이대로 마지막까지 잘 가보죠. 자, 풀탐 할게요. 야, 여기 들어가게 거야? 되면은 가운데에 피라지 체내관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쪼리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쪼리는 최대한 상기할 거고요. 천장 있는 곳에서 잡을 겁니다. 여기 튕겨나가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 지배가 있습니다. 세뇌관들은 정신지배 된 사람들 절대 때리지 마세요. 쪼유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피라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내 옆사람이 실수로 딴 사람이 죽어요. 절대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갑시다. 자, 다 준비되셨죠? 말은 길었지만 하다보면 할만합니다. 자, 동굴, 별, 탱커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팩이 조금 아쉬워도 집중하면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아직 할 수 있어 우리. 자, 해골 가운데 대상 잡으시고요.
X네모는 양옆으로 조금 뺄 겁니다. X네모는 절대 먼저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선 탱커 블라키님이 해골 탱커 여기서 좀 먼저 들어갈게요. 아, 블라키님 조금 무리인가? 령수님 여기서 해골 좀 먼저 들어가 주시겠어요? 해골 대상한테 먼저 정배를 겁니다. 영수님 진입으로 시작할게요. 자, 카운트 5도 세고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 5, 4, 3, 2, 1 갈게요. 자, X를 제가 빼겠습니다. 자, X 대상 축소 대상 힐러 더 좀 따라오세요. X 잡을게요. X부터 잡을게요. X 오세요. 축소 대상 힐러 좀 따라오시고요. 여기서 잡겠습니다. 자, 마무리 네모까지. 자, 양꾼 분들 패 해제하셨죠? 여기서는 왼쪽 벽에 잘 붙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동굴 위치 보세요. 동굴 위치 보시고요. 왼쪽 벽에 잘 붙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템 루팅 된 거 요거 뭐 있나요? 보상? 수정? 수정 좀 챙겨주세요. 탱커들 넣어줄 수 있게. 공대분들 왼쪽 벽에 붙어서 이동하실게요. 동굴 따라서 이동하시고요. 로머 에든하지 않게 중간에 잠깐 멈출 겁니다. 함부로 점프 뛰거나 빼꼼했다가 애들 알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조심해서 이동할게요. 커커니 앞으로 오실 수 있게 이동. 잠깐만 기다렸다 갈게요. 커커니 앞으로 갑시다. 자, 여기 조심. 빼꼼하면 안 됩니다. 조심. 왼쪽으로 잘 붙으세요. 펫 해제하셨죠, 양꾼님들? 네, 없습니다. 오케이, 확인. 절대 아래쪽 빼꼼하지 마세요. 여기 동굴 별 위치에서 전사 베크니스부터 잡고 갈 겁니다. 전사 베크니스를 잡고 나면 쫄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에 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뢰 절대 쓰지 마시고요. 광옥을 한 번에 먹지 마시고 천천히 광 들어오시고 탱커들이 전체 도발 한 번씩 쓸게요. 첫 번째 전체 도발 해골 대상 커커님 쓰시고 두 번째 전체 도발 죽소가 쓸 거고요. 네. 자, 전사 베크니스 옵니다. 이거 양꾼님 풀링 가능하시면 왼쪽에 붙어서 풀링 좀 해주시겠어요? 자, 뒤에 있는 다이아가 X입니다. 다이아가 X에요. 어,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눌렀다. 잠깐만요. 방도만 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전체 도발 방도발부터 전체 도발. 뭐야. 이걸 잡아주셔야죠. 네, 제가, 네, 제가 할게요. 자, 일단 부징 하나 뺄게요. 이거 같이 터지면 난리합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공대 힐업부터 하세요. 공대 힐업부터 하시고 자, 마지막 거 잡고도 쫄 나옵니다. 마지막 거 잡고 쫄 나오니까 조심. 자, 여기 쓰신 분 어이구, 다 죽을 거네. 감사합니다. 조금 미안할 뻔했네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여기 아래 빼꼼하지 마시고요. 잠깐 풀탐, 잠깐 풀탐 하실게요. 세뇌관을 먼저 이쪽 위쪽으로 꺼내와서 잡을 거예요. 공대분들은 다 내려가시는 겁니다. 공대분들 다 내려가셔서 탱커분들 여기 벽 기대고 탱킹하라는 말 지시 혹시 모르시는 분 벽 기대고 수호병 베크니스들을 다 벽 안쪽으로 몰아 넣으라는 지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죠? 다 이해하시죠? 수호병 베크니스들은 전부 다 벽 안쪽으로 일단 끌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끌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수호병 베크니스들을 여기 동굴 위치까지 끌고 나와서 올라와서 잡을 거예요. 담당 힐러분들은 같이 탱커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힐을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선 전투 준비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확실히 올라가는 거 보고 딜 시작해주세요. 네, 이거 절대로 시야 내에서 터트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람 죽습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특히 제 몸을 쓴 탱커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션 쿨돌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해도 못 살릴 수가 있어요. 세뇌관 먼저 점사고요. 위에서 징표 좀 찍고 내려갈게요. 잠시 대기. 무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징이 동굴이에요. 아, 동굴이 아니라 아이아 하나 있습니다. 아이아 대상 내려가시면서 잡으시면 돼요. 자, 대상 잡으시고 카운트 세고 내려갑니다. 뛰어내리셔도 돼요. 카운트 3, 2, 1 가시죠. 자, 해골부터 점사, 해골부터 점사. 수호병 베크니스는 다 끌고 내려오세요. 다 끌고 들어오세요. 벽 안쪽으로 네모 끌고 들어오세요. 자, X부터 끌고 나갑니다. X부터 끌고 나갑니다. 다른 두 분은 거기서 자, X네모 탱커들은 힐 좀 봐주세요. X네모 탱커들 힐 좀 봐주시고 이거 완전히 끌고 올라갈게요. 자, 이제 X 잡으세요. 이제 X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끌고 올라오세요. 네모 끌고 올라오세요. 완전히 끌고 올라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네모 끌고 올라오세요.
아직 딜하지 마세요. 내 데모 딜하지 마. 조금 더. 오케이, 여기서 잡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 건 그냥 잡아도 돼요. 마지막 건 그냥 잡으세요. 자, 여기 안쪽의 쫄들도 또 위험합니다. 안쪽의 쫄들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정신지배관 먼저 잡을 거예요. 요 안쪽에 로모가 있거든요. 혹시 잠시 대기. 자, 요쪽 무리는 세뇌관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세뇌관 두 마리니까 탱커들이 얘네들이 정신지배를 해요. 정신지배된 탱커들이 있으면은 바로 변이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수호병 베크니스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벽까지 끌고 가시는 거, 여기 뒤에 똑같은 벽 있죠? 똑같은 벽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저 잠깐 이거 튕겨가지고 다시 재접 좀 할게요. 아, 이 타이밍이 튕냐? 큰일 날 뻔했네. 뭐 살만큼 살아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죽든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튕길 때 보니까 식겁하네요. 지금 렉이 좀 있네요. 자, 수호병 베크니스들은 뒤쪽 위치까지 빼서 데려가는 겁니다. 입구에 빼꼼하면 애드가 날 거고요. 자, 탱커분들은 여기 앞쪽까지 오시고요. 해골엑스 탱커들은 바로 변이하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빠이법사님이 커커님 변이할 준비. 렉이 좀 있어. 그리고 냉면의 평냉님께서 엑스 죽소 변이하실 준비하실게요. 자, 양쿠님 여기 왼쪽에 펫풀로 시작하겠습니다. 펫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활풀로 시작됐고요. 뒤로 길게 빼겠습니다. 해골엑스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배된 사람 절대 때리지 않게 조심. 퍼컷 정배, 퍼컷 정배요. 매드 좀. 그리고 해골엑스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자, 엑스도 일단 변이 좀. 해골엑스 일단 때리면서 전사분 얼굴 좀 잡아주세요. 전사분 더 변이 좀. 죽도 변이. 자, 해골엑스 태우고 일단 잡고요. 자, 하나 끌고 올라오세요. 네모 끌고 올라갈게요. 네모 끌고 언덕 위로 올라오세요. 네, 제가 하나 끌고 갈게요. 확실하게 끌고 올라왔을 때 잡겠습니다. 네, 다음 거 하나 끌고 올라오세요. 오케이. 네, 슬슬 딜 시작하시고 잡으시죠. 자, 마지막 거는 아래에서 잡으셔도 됩니다. 우상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열쇠 반납해가지고 6파티에 막시무스 3세님께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정들은 제가 처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수정들은 사이 40 해가지고 대상 프레임 보이시죠? 예를 들면 39번이면 여신 루미네스님, 5번이면 뭐 담당이사 서든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드리시면 됩니다. 탱커들한테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수 다 돌려주세요. 공수 미리 돌려주시고요. 아직 쫄물이 하나 있습니다. 쫄물이 하나 있고요. 이거 오기 전에 징표를 다 못 찍어요. 뱀이 지나가고 나면은 페프를 하든 하시면 되는데. 잠시 대기. 자, 똑같이 주차하는 겁니다. 똥글 징표까지 있으니까 똥글 징표까지 탱커님들 확인하시고 뱀 지나가고 나면은 펫풀링으로 부탁드립니다. 활풀링으로 하셔도 돼요. 자신 있으시면 활풀링 하셔도 되고 바로 어그 잡아드릴게요. 탱커들 미리 대기하시고. 네, 전투 시작됐습니다. 자, 저 정배 당했고요. 저 변이죠. 자, X 한 분 전딜 분이 어그 좀 잡아주세요. 전딜 분 어그 잡으시고. 네, 해골도 탱 좀 가주세요. 원래 이렇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끌고 가세요. 나머지 것들은 끌고 가세요. 형태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얘네들. 자, 해골 X 점사하시고 힐 좀 잘 봐주시고.
하나 빼주세요. 네, 하나 끌고 올라가세요. 네모 끌고 올라오세요. 공수 계속 돌려주세요. 사장님들, 드워프 사장님들 공수 작도 계속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걸 영수님 거 제가 끌고 올라갈게요. 네, 영수님 거 제가 끌고 갈게요. 확실하게 시야 밖으로 사라진 다음에, 오케이. 이제부터 점사, 오케이. 자, 마지막 건 아래서 잡으시고요. 와. 왜요? 나 이거 처음 봐. 와, 저게 나왔네? 이야, 씨. 와. 귀한데? 아니, 아나님. 아, 사실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게 뭐 나왔나 봐요. 사고 없이 끝내는 게 급선무겠죠? 사고 없이 끝내도록 집중합시다. 자, 탱커들 지정을 좀 빡세게 해드릴 거예요. 힐 차단도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다 설명 잘 들으세요. 오페도 될까요? 네? 네네, 잠깐 오페하시죠. 해골 탱커님은 커커님이십니다. 커커님 힐을 미리, 죄송한데 자보 좀 미리 빨아주세요. 아, 네, 자보 다 드세요. 지금 자보 미리 드세요. 설명 시작하기 전에 자보 미리 다 먹겠습니다. 자보 드시고요. 환경두루님, 여기서 독해제 그냥 스팸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독해제 일일이 다 스팸하시면 됩니다. 그냥 8초 쿨 쿨마다 그냥 독해제 스팸하시면 되고요. 기사님들도 힐 사이사이 여유가 있으면은 저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담당 힐이 없는 기사님들, 제가 담당 안 드린 분들은 전부 다 컷컷님, 1파티 컷컷님 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 담당 힐이 없는 기사님들은 다 1파티 컷컷님 힐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기사님들 여기 잠깐 여기 입구까지 와보실게요. 기사님들 여기 죽음의 소원 있는 데까지 와보세요. 자, 크리는 현재 보이는 위치에 주차할 겁니다. 커커님께서 해골탱이니까 저쪽 근처에 주차를 하실 거예요. 야오우즈는 저희가 공대 왼쪽으로 데려갈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기준 왼쪽으로 조금 끌고 갈 거예요. 야오우즈 탱커는 죽음의 소원하고, 그리고 텐추님, 블라키님, 아, 다시 정정할게요. 야오우즈 탱커, 죽음의 소원, 블라키 요렇게 붙고요. 본대 대기할 탱커 오늘 좀 정하겠습니다. 영수님 오늘 좀 죄송한데 영수님하고 텐추님, 텐추님이 M탱을 보시고요. 영수님이 본대 대기하는 탱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텐추님 네모 탱킹 하실 때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벽탱을 좀 봐주세요. 뱀을 탱킹할 때 벽탱을 하시고, 얘가 넉백이 있기 때문에 넉백 후 어그로 초기화가 있어요. 넉백 당했을 때 바로 야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도발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벽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야우즈 차단 지정해 드릴게요. 왼쪽에 야우즈 차단 얼생 이회차님하고 소멸님께서 야우즈 차단 좀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대 전체적으로 주의사항입니다. 해골이 잡히고 나면은 바닥에 독바닥이 깔려요. 독바닥이 틱당 2000 데미지입니다. 데미지가 살벌하게 높아요. 1초마다 2000 데미지예요. 독바닥을 내가 만약에 밟은 것 같다, 밟을 것 같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석화 누르세요. 아시겠죠? 독바닥 밟을 것 같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공포에 날아가서 내가 저 맞을 것 같다, 독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다, 일단 석화 누르고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야우즈는 주기적으로 공포를 씁니다. 근데 공포 때문에 사람이 날아가면은 크리의 독장판을 밟고 누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공포 20초 쿨입니다. 공포가 다음 쿨에 날아와서 크리 독바닥을 밟을 것 같다고 하면은 제가 크리 딜컷을 콜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크리 딜컷입니다. 자, 잡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잡는 순서 해골 먼저 잡고 X 잡고 그 다음에 네모 잡는 겁니다. 해골 잡고 나면 독장판 깔리니까 반드시 자리에서 피해주시고요. X 잡고 나면 쫄이 나옵니다. 쫄은 광도발에서 잡을 거예요. 광도발 할 때 탱커들 옆에서 광 잘 쳐주시고요. 네모는 주기적으로 어그로 초기화가 있기 때문에 공대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쳐요. 공대, 본대 살짝 약상계 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약상계 하시고요. 해골 먼저 잡고 독바닥 피하기, X 잡고 광치기, 네모 대비해서 조금 상계해 있기, 네모한테 맞기 시작하면 누군가한테 보축 던져주세요. 여기까지 설명 끝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레 트리오는 공대의 임기응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탱커분들 본인 거 확인되셨죠? 그리고 혹시라도 얘네들이 탱커가 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버스업이 던지시면 됩니다. 버스업이 하나가 누구 생명 살리는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공수 다 돌아갔죠? 공수 다 돌리시고요. 공수 리필할 순서 정해드릴게요. 빠따코코넛님께서 1파티 커커님한테 공수 리필해주시고요. 그리고 7파티 벌레님께서 2파티 죽소
하이파티 천일님 같은 경우에는 1파티에 텐추님께 공수 리필 해주시고 셀프 공수도 한 번씩 돌리시면 됩니다. 네, 파랑블루 성님은 커커님 힐 보시면 됩니다. 전투 준비하시고요. 자, 보막작 미리 하세요. 지금 캐스... 크리 자리에서 탱하면 되죠? 네, 지금 크리 자리에서 탱하시고요. 야오즈 왼쪽, 뱀 오른쪽으로 갑니다. 뱀플링 시치님이 좀 도와주실게요. 뱀플링 오른쪽에서 조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치님 오른쪽으로 미리 가 계시고요. 검머사님께서는 일단 야오즈에 같이 붙으... 아니다. 뱀탱 같이 보시면 됩니다. 뱀탱 보시면 돼요. 아니다. 다시 할게요. 해골 탱커 커컷, 엑스 탱커, 검머사 죽소, 네모 탱커, 텐추, 그리고 본대의 데뷔 탱커, 명수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세요. 자, 준비 다 되셨죠? 보막 시작하세요. 카운트 세고 킬러님들 조금만 앞으로 오실게요. 동글까지만 오실게요. 겁먹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카운트 3초 세고 들어갑니다. 카운트 3, 2, 1 가봅시다. 자, 독해질 준비. 독해질 뿌리고 계세요. 그리고 크리 어글 튀었다. 크리 어글 조심. 어글 조심. 독해질부터 크리 차단. 효자님 조심. 효자님 보축. 검머사님 어글 잡으시고. 자, 크리 곧 잡힐 수 있어요. 아니다, 크리 한참 남았구나. 크리 이거 잡힌 적 콜 좀 해주세요. 네. 최대한 뺄게요, 잡을 때. 네. 검머사님 이거 X 도발 준비 좀 해주세요. 자, X 도발, 네모 도발, 잠깐 딜컷, 잠깐 딜컷, 잠깐 딜컷. 자, 독바닥에서 빠지세요. 다들 독바닥에서 빠지세요. 자, 야오즈 도발 안 됐어요. 네, 커커님 제가 이거 데리고 있을게요. 야오즈부터 드립니다. 자, 야오즈 조금 끌고 갈게요. 자, 독바닥 밟으실 것 같으면 조심. 저 공포의 제 좀. 네, 쭉 뺄게요. 오케이, 쭉 빼세요. 커커님 쭉 빼세요. 네. 자, 이제 오프탱커 뱀탱 제가 보겠습니다. 오프탱. 더 뺄게요. 자, 네모 탱커 좀 잡아주세요. 자, 지금 사제창에서 쫓아갑니다. 뱀 어글 좀 잡아주세요. 야오즈 나이스. 일단 제가 잡았습니다. 뱀. 자, 전체 도발 준비. 야오즈 잡고 전체 도발 준비. 네, 제가 강도발 할게요. 네. 자, 본대 뱀 어글 좀 잡아주세요. 본대 뱀 어글 잡으시고 강도발 바로 누르세요. 자, 야오즈부터, 야오즈 쫄부터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뱀입니다. 요거 도발해서 인계하셔도 되거든요. 저 도발 인계 좀. 좋습니다. 퍼커님도 도발 인계되시면 도발 인계해주세요. 이거 령수님 맞기도 아프거든요. 날씨 도발. 자, 이대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도발 한번 미리 누를게요, 제가. 네, 도발 눌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템은 주경. 전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사들 날이네. 그 다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휘장 다 루트하세요. 다들 휘장 루트하세요. 와, 처음에 효자동님 죽을 뻔했네. 와, 시겁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거 어그로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게 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턴도 어그... 맞아가지고요 방금. 맞아요. 1억울과 스턴이 같이 튀었어요. 조금 위험할 뻔했네. 그리고 안퀸은 원래 이래요. 안퀸은 원래 공대분들이 다들 임기응변을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되게 조심히 잡은 것도 있는데 다들 잘해주신 거니까 다음 그 살투라도 집중 많이 하셔야 돼요. 살투라도 집중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사 베크니스 위치를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대기. 전사 베크니스가 방 안에 빼꼼하고 나서 들어오는 거 나오고 들어오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마음의 눈 한번 써보실래요? 차지님 한번 저한테 마음의 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수호병 베크니스를 옮겨 타세요. 마음의 눈 옮겨 타면 저항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수호병 베크니스한테 마음의 눈 옮겨 타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옮겨 타시면 돼요. 마음의 눈 옮겨 타면서 옆에 있는 전사 베크니스한테 징표 좀 찍어주세요.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오케이. 본대에서 조금 먼 위치 지나가는 것 같죠?
완전히 사라졌나요? 자, 시치님 풀링하시고요. 자, 탱킹 위치 알려드릴게요. 탱킹 위치 여기서 탱합니다. 북도 여기 점프하는 요 위치 보이시죠? 여기서 탱하고요. 잡을 때는 여기 뒤쪽으로 꺼내와서 잡을 거예요. 여기 벽 넘어서 잡습니다. 여기 확실히 넘어서 잡는 거예요. 다 보세요, 전사님들. 보고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잡을 때는. 잡을 때는 여기서 잡고, 탱킹 할 때는 지금 블라키님, 영수님 뛰고 있는 요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자, 시치님 풀링하실 준비 되셨으면은 해플링도 괜찮고. 오케이, 자 일단 풀링하시죠. 자, 오글 바로 받을 준비. 힐러분들 앞으로 힐 봐주셔야 돼요. 네. 자, 바로 그 길 받는 거 아니에요. 해골 끌고 가세요. 해골 벽 너머로 끌고 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아까 위치 기억하시죠? 여기서 주차하는 겁니다. 다들 여기서 일단 주차부터. 해골 잡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머지 분 해골 잡고 가시고. 네, 해골 잡힌 말해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엑스 끌고 갑니다. 확실하게 주차되면 딜 시작. 네, 딜러분들 엑스 잡으러 오셔야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딜러분들 엑스 잡으러 붙으세요. 다음. 자, 네모 끌고 오세요. 네모 끌고 오세요. 네모 잡힌 말 좀 해주세요. 네모 잡혔죠? 네. 자, 역삼 끌고 갑니다. 역삼 제가 끌고 갈게요. 자, 커커님 다음 거 끌고 갈 수 있게 대비. 네네. 오케이, 다음 거 끌고 오세요. 자, 마지막 거 잡겠습니다. 마지막 거 그냥 뭐 알아서 잡으시면 돼요. 자, 시치님 이쪽에 냉덧 미리 깔아주시고 본대 쪽에 냉덧 하나 깔아주세요. 현재 위치 냉덧, 본대 위치 냉덧 하나. 전사 베크니스 왔을 때 잡고 가겠습니다. 전사 베크니스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진표 미리 찍겠습니다. 해골 먼저 잡으시고 나머지 해골 엑스, 엑스 네모는 좀 떨어진 곳에서 탱킹할게요. 방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제가 그냥 몸에도 내겠습니다. 이거 지나갔다가 한번 방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얘들. 잠시 대기. 지금 제가 첫 사원이라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목소리는 제가 아닙니다. 저희 공대장인, 소원 공대장인 죽음의 소원, 네, 이분의 목소리예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방 안으로 대기하시고요. 냉더 리필 한 번씩. 터지고 나면 광도발 한 번씩 써주세요. 광도발 쓰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몸을 광도발로 해주세요. 광도발 쿨이요, 저는. 얘 왜 안 들어오냐? 들어온 애들인데. 이거 제 기억에 맞으면 얘네들 들어온 애들 맞죠? 여기 방 입구까지 빼꼼한 애들인데. 혹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 얘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 오케이. 다음에는 들어왔을 때 뭐 아까 아셔스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조금 일찍 잡는 걸로 할게요. 저도 리스크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라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들어오긴 하겠네요 라고 말하는데 또 돌아간다 이놈들. 섬이라 안전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익숙해지면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전하게 갑시다. 아니 얘네 안 들어오나? 그냥 제가 땡겨볼까요? 아니 아니 그럼 애드 나요. 아, 비는 무리부터 잡아야 되나? 들어오는데 오래 걸린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까지 기원 기다렸으니까 들어왔을 때 잡고 갈게요. 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좀 피드백 해볼게요. 아, 이거 확실히 긴장돼요. 오늘의 제 목표는 실수만 하지 말자예요. 밀당이 전혀 아니에요. 잘하는 실러가 아니라 아니 이러다가 또 들어올까 봐 1인분만 해 보자. 생각 이상이구나. 얘네들 거의 뭐 지금 한 몇 분 기다린 거 같은데 지금 2분 이상 태웠네. 아깝게. 이제 온다고 하시네요. 기본이 말씀이니까 정확할 거라 봅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 정확하게 예지를 하셨네. 자, 해골부터 먼저 끌고 가세요. 해골 끌고 가고 엑스네모 조금 분리해서
냉덧 위에서 잡아주세요. 냉덧 위에서 잡아주세요. 멀리 가지 말고 냉덧 위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잡을 때 반드시 냉덧 위에서. 오케이. 육성 냉덧 나이스. 방사 설치시고 X 끌고 갈게요. 광은 살살 치세요. 나이스 전투. 브라킹 나이스. 자, 요것도 제가 땡겨갈게요. 냉덕 위에서 잡겠습니다. 자, 살살 치세요. 살살 치세요. 엄마사님 나이스. 자, 탐하시고요. 오른쪽에 거부터 패플링으로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자, 비슷하게 잡는데 위치는 조금 가까운 데서 잡을 거예요. 위치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위치, 본대 위치는 여기서 탱합니다. 본대 위치는 현재 제가 점프 뛰고 있는 요곳에서 탱커들이 탱을 하고요. 잡을 때는 요 한꺼풀 벽을 넘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시체 있는데 보이시죠? 요 한꺼풀 벽 넘어서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잡을 때는 여기 파킹은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카운트 세고 플링 준비하겠습니다. 카운트 5, 4, 3, 2, 1. 탱커님들 대상 잡으시고 힐러님들도 담당 탱커 따라서 조금씩 이동해주세요. CC님 나이스. 플링 좋다. 네, 네, 잘 플링됐네요. 뭐 역시 노련하셔. 잘 붙었어. 잘 들어오셨네. 해골부터 일단 끌고 가세요. 해골은 잡는 위치로 끌고 가시고요. 나머지들은 파킹부터. 이거 한번 삐끗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해골 잡히면 말씀해주세요. 네, 잡으시면 돼요. 다 잡혔어요? 네네, 다음. 다음 거? 오케이. 이거 확실히 시야 밖으로 끌고 가야 돼. 이거 조금 안 좋은데 위치. 자, 이거 대비하세요. 위치 안 좋습니다. 자, 날아간 사람들 일단 힐부터. 날아간 사람들 힐 받고 들어오세요. 잠시 대기. 자, 역성 끌고 하려고 했는데. 아. 역성 끌고 올게요. 아니, 잡히는 거 보고 잡아요? 네. 아니 아니 아니. 대충 거기 앉지. 딜하지 마. 딜하지 마. 딜하지 마. 자, 이거 딜컷 딜컷 딜컷. 다 딜컷 하세요. 자, 힐부터 받고 들어오세요. 특히 삼중첩인 사람들 확실하게 힐 받으세요. 다음. 네, 안정됐네요. 다음 거 하나 끌고 올게요. 네모 끌고 오시고. 네, 딜본 입고 제가 이제 막고 있을게요. 딜본 딜하시러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로 안쪽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때 딜을 부탁드릴게요. 좋고. 하나 남았죠? 네. 마무리. 자, 다음 무리까지는 땡기고 그 다음 무리는 앞으로 가서 잡습니다. 징표만 찍고 올게요. 일단 본대분들 탐하시고요. 그리고 요 끌고 나가고 그냥 코커님께 일괄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어떤 거요? 그 끌고 나가서 주차하는 거 코커님한테 그냥 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씩 끌고 뭐, 나가는 거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치님 패스로 클링 부탁드릴게요. 그 대기탱 하시는 분들도 안쪽으로 확실하게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방금 저희가 주차했던 위치가 날아가서 죽는 위치는 아니긴 했어요. 그래도 저 꿰뚫기 많이 맞으면 중첩이 높아져갖고 많이 아픕니다. 다음껏 코카님 끌고 나오세요 그냥. 네, 네모 빼갈게. 네. 너의 심장은 터지리라. 가보시면 될 확실히 주차 되고. 오케이. 다이아 빼갈게요. 네. 일제 안 쓰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다들 일제를 막 써? 쏘지 마세요. 미리 또 빠지잖아. 미리 까는 것 자체는 괜찮긴 한데 주차가 되고 마무리만 하면 돼요. 빼갈게요. 네. 탱커들이 치다가 잡아. 다음엔 조금 더 깔끔하게 할 방법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많이 보수적이에요. 진짜 많이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대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진짜 진짜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잡으시면 돼요. 네, 마무리는 동굴 그냥 잡으시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자, 공대의 나머지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잡을 건데 위치를 벽 너머에서 잡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벽 기둥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벽 기둥을 나눠서 잡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거 가는 길에 제가 뭔가 놓치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실수하기 쉬운 구간이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벽 너머 공간 보이시죠? 해골을 처음에 벽 너머 공간으로 빼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더 벽에 가려진 위치에서 탱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왼쪽 벽에 붙이시면 돼요. 왼쪽으로 아예 CR 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커커님 담당 힐러분들은 커커님을 따라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무징 동굴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무징 동굴 네, 잡았다. 자, 우선 탱커들이 다 같이 들어갈게요. 라인 맞추시고요. 커커님 담당 힐러는 같이 이동할 수 있게 여기 앞에까지 좀 같이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본대분들 다 앞으로 오세요. 뒤에 계신 분 누구시죠? 오케이, 시작하시죠. 일단 잡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네, 자 일단 벽에 붙이세요. 다들 벽에 붙이세요. 거기, 거기 말고, 거기 말고 해구 따라오면 안 되지. 여기 오세요. 나 깜짝이야. 해구 따라오지 마세요. 여기 벽에 완전 시야 가리세요. 역산 다 뭐 다이아 동굴 다 땡겨요. 조금 더 땡겨요.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아야. X 빼갑니다. 아. X 제가 빼갈게요. 아 네네네. 네, 여기서는 그냥 좀 빨리빨리 할게. 그래. 잡았어요. 아야 빼갈게요. 네. 다만 잡으면 되고. 다음. 잡았고. 네, 그럼 다음 거 빼갈게요. 역산 빼갑니다. 이건 피가 보이니까 빼는 게 쉽다. 네,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산 잡혔어요. 방가 지원. 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김태형님 이거 공략 아세요? 김태형님 여기 사투로 공략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버프 큰 버프 한번 돌릴게요. 큰 버프 한번 다 돌리고요. 여기서 허수아비 쓸 수 있는 사람들 공창에 1-1 한 번만 쳐주세요. 돌진 봉쇄 쓰지 마세요. 돌진 봉쇄 쓰지 마세요. 다들 돌진 봉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본대분들 제가 이거 좋은 지정을 해드릴 건데 잠깐 죄송한데 저 타 마시는 동안 잠깐 1분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갔다 올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쫄려. 빨리 갔다 올게요. 미안합니다. 1분만 갔다 올게요. 와, 근데 이렇게 하코 공장 하시는 분 제가 레이드 다녀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이 많은 인원의 목숨을 책임지고, 와, 엄청난 것 같네요. 전사분들 빨리 주사위 돌려봐요. 주사위 백 해봐. 70? 센데? 어차피 병관님이 주사위 핵 써서 드실 거라 다들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저봐, 저봐. 축하드려요. 그 아까 붉은 피라지 수정은 누가 먹었어요? 테라리? 블라키님이 먹었나? 아까 블라키님이 타고 계시던 것 같았는데. 이게 왜 페라리예요? 죄송한데. 빨간색이라서 페라리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들 나름의 그런 애칭이 있어요 보면은. 노란색이 범블비라 그랬나? 뭐 다 이름이 있죠. 네, 색깔 구분하지 말고 일단 드릴 수 있는 분들께 다 드리고요. 주사위 40 풀려가지고 드릴 수 있는 분들께 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브리핑 시작할게요.
다들 자리에 계시다는 전제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해골은 본대에서 조금 빠진 위치에서 커커님이 탱킹하실 거고, 본대 분들 하나만 기억, 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본대 약산계. 두 번째, 가까이 뭔가 온다. 허수아비 던지세요. 진짜로 내가 갈려나가고 있다. 바로 제무물 드세요. 제무물 없는 사람 지금 옆에 분태한테 사세요. 제무물 없다. 옆에 사람한테 사시고요. 본대 들어온다. 허수아비. 봉대 진영 약산계. 기억하세요. 얼방도 괜찮습니다. 자, 도발 순서 정해드릴게요. 도발 순서. 제가 2번 도발입니다. 자, 3번 뭐야? 도발. 검머사님. 3번 도발. 검머사님. 4번 도발. 펜추님. 5번 도발 만약에 필요할 경우 명수님. 아니다, 5번 도발 다시 해드릴게요. 5번 도발 블라키님. 6번 도발 만약에 필요할 경우 명수님이십니다. 자, 도핑 지금 1시간짜리 도핑이 다 끝나서 그럴 거예요. 도핑 다 지금 리필하세요. 도핑 리필 좀 해주세요. 다들 도핑 리필 하실게요. 자, 해골 스턴을, 자, 해골, 엑스, 네모, 역삼 전부 다 스턴 들어갑니다. 심판의 방치 다 있으시죠? 기사님들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방치, 해골, 1번 스턴 담당 기사님, 요령이 있으시면 조금 늦게 쓰셔도 돼요. 해골 스턴은 조금 늦게 쓰셔도 됩니다. 자, 아, 창고에 두고 온 것 같으시다고? 알겠습니다. 자, 해골 2번 스턴 조커스님께서, 아니다, 다시 드릴게요. 막시무스 3세님께서 해골 2번 스턴 들어갈게요. X 1번 스턴 조커스님, 네모 1번 스턴 메메님, 역삼 1번 스턴 딩굴님, 그리고 다른 분들 스턴이 빈다. 파랑블루 성기사님, 만약에 스턴이 비는 것 같다, 바로 다른 것들 스턴 해주시면 됩니다. 기사분들 다 들으셨나요? 기사분들 피드백 되시는 분들 공창에 일일 한 번만 쳐주세요. 네, 그리고 탱커들은 해골, 엑스, 네모, 역삼 본인 징표대로 기억하시고요. 엑스, 네모, 역삼들은 날라가도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날려보내고 평타가 아프진 않아요. 평타가 아프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항이 떠가지고 남아계시는 분들은 잠깐 방패 켜고, 잠깐 방패 들고, 잠깐 탱킹을 하시면 됩니다. 엑스, 네모, 역삼한테 봉쇄 웬만큼 박지 마세요. 기는 게 어떤 건지 안 알려드리고 그냥 알아서 뭔가 돌고 있는 것 같다, 해골 제외하고 뭔가 도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바로 스턴 걸리시면 됩니다. 자, 큰 버프 박으세요. 회장님 접속하세요. 이제 갈 겁니다. 전투 준비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러 가야죠. 큰 버프 돌리세요. 아닙니다, 해골부터 잡는 거 아니에요. X, 네모, 달 최대 화력으로 광 치시고 쿨기는 X, 네모, 역삼에 터세요. 쫄부터 잡는 겁니다. 쫄부터 잡으시고요. 축 돌리시고요. 해골 제외하고 X, 네모, 역삼부터 최대 화력으로 쿨기 털고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골이 본대에 들어온다, 도발 연계하시고 바로 허수아비 던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오른쪽에 왔을 때 시작할 거예요. 요번에 보내고 오른쪽에 왔을 때 시작할 거예요. 전투 준비 한번 할게요. 그리고 도핑 안 하신 분이 계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도핑 안 하신 분 계세요. 도핑 다 하세요. 도핑 지금 굉장히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외부분은 제가 뭐 본인 생존에 관련된 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고정이신 분들은 제가 한 소리 할 겁니다. 지금 두 분 기억하고 있어요. 인내의 비약 정도는 드세요. 왜 본인 체력도 안 올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 효자동 아사스님 구축 좀 넣으세요. 이분 진짜 위험한 폭탄입니다. 구축 제발 절대로 넣으세요. 죽이자 그럼. 오케이. 자, 한 번 더 돌았을 때 X, 네모, 역삼부터 점사합니다. 억을 비면은 바로 허수아비. 그리고 자, 아, 스턴 지정 안 해드렸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X, 첫 번째 똥미님이 비습부터 시작해갖고 급가 최대 스택으로 X, 협박님께서 네모에다가 최대 스택 급가 넣으시고요. 얼생님께서 역삼 최대 스택 급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닭 한 마리님하고 소멸님은 여유되시면은 해골의 요령껏 최대 스택 급가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쿨 빌 때마다 심판의 방치는 해골에 박아주시면 돼요. 자, 진짜로 전투 준비하고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들어갑니다. 한 바퀴 더 돌고 오른쪽에 왔을 때 바로 시작할 거예요. 잠시 대기. 해골 공개... 오른쪽으로 좀 뺄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쫄들을 왼쪽에 붙일게요.
자, 다음에 돌았을 때 들어갈 거니까 살살 이제 앞으로 보태실게요. 자, 카운트 세고 들어갑니다. 3, 2, 1. 자, 힐러분들 대상 힐 확인. 스턴 바로 박을 준비. 돌아왔을 때 바로 전투 시작입니다. 핵으로 오른쪽으로 뺀다고 하셨어요. 네, X부터입니다. X부터. 자, X네모 역산 바로 스턴 박으세요. X네모 역산 바로 스턴 박으세요. 최대 급가 박으시고 핵으로 조금 빼세요. 빼요 지금 아직. 오케이. 뺄 거예요. 자, 핵으로부터 빼세요. 핵으로부터 빼세요. 오프탱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자, 1번 도발 들어왔고 2번 도발 대기 중. 자, 이제 살투라 이제 슬슬 먹을 쌓을 준비하세요. 근데 지금 오케이, 네모 처리하세요. 네모 마무리하세요. 그 도격이랑 강도발 다 쓴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도발할게요. 네. 자, 땡긴 게 네, 이제 최대 스택으로 저 급가 박아주세요. 스턴 나보고 다 쓰세요 그냥. 허사비까지 쓸게요, 간단하게. 턴 박으세요. 급가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연계까지. 심판의 망치 이제 쿨 도는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박으세요. 그냥 계속 턴 봉쇄 박지 마세요. 자, 3번 도발 대기. 3번 도발 대기. 탱 다 빠지세요. 탱 빼고 다 빠지세요. 허사비 좋아요. 도발. 자, 체력 20%대 광폭합니다. 엄청 아파요. 조심하세요. 이거 도발 써서 좀 끌고 갈게요. 도발 픽. 자, 급가 박았을 때 딜하시고요. 급가 이어주세요. 스턴 박으세요. 다음 스턴. 자, 이제 스턴 슬슬 풀립니다. 빠질 준비. 빠지세요. 근디 빠지세요. 이거 좀 끌고 갈게요. 힐러분들 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할게요. 네. 3번 도발 대기. 3번 도발 대기. 3번 도발. 끌고 오세요. 4번 도발. 텐추님. 바로. 자, 이제 광폭합니다. 이제 바로 스턴 박으세요. 심판의 망치 왜 안 들어와요? 심판의 망치 박으세요, 다들. 이 사람들 스턴 연계 해야 돼요. 마무리하세요. 턴 늦었어요, 다들. 자, 탐하시고요. 힐러님들이 다 살린 겁니다, 이거는. 겁나 늦었어요, 스턴 기사님들. 박으신 분은 있는 건 아는데. 자, 네임드 루트 하세요. 네임드 루트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아, 풀이었어요? 오케이. 제가 뭐라 해서 죄송합니다. 전투가 짧았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했어요. 자, 동굴 앞으로 가실게요. 여기 동굴에 애드 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오케이, 두 번 박았으면 잘한 거예요. 두 번 박았으면 다 하신 겁니다. 원래 공대장들은 원래 이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성격 좀 많이 더러운 놈들이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동굴 왼쪽에 오셔가지고 탐부터 다 하시고요. 이 동굴은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담당 기사님 그 병정 베크니스한테 탱커가 슬로우에 걸리면은 자축을 한 번씩 써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탐 다 하실게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 판크리스를 잡고 나면은 저희는 버프 묶고 검둥에 갈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사고없이 거의 다 온 거예요. 판크리스 잡을 때 사고는 좀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잘 안 나긴 하죠. 자, 김키웅님 탐 되시는 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얼티부터 그분과 함께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리가 있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카운트 세고 다 같이 들어갈게요. 여기 그렇게 어려운 구간 아니니까 파이팅해서 가보시죠. 광 너무 한 번에 치지 마시고요. 너무 센심폭 치지 마시고 카운트 3, 2, 1 들어갈게요. 자, 탱커분들을 살게 외침 쓰시면서 조금씩 끌고 오시고요. 자, 해골부터 근딜 해골에 붙으세요. 근딜 해골에 붙으시고 해골 탱커들은 해골 잡으시고 네, 살살 광치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통로에도 목들이 있으니까 통로에 애드나지 않게 왼쪽을 잘 붙어서 오세요. 네, 오른쪽 통로에 애드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뒤에 다 따라 붙으세요. 뒤에 조금 늦은 사람들 있어요. 일단 본대 굽고 생각하세요. 네, 딜을 하더라도 본대 굽으시고 야구님들도 굳이 딜 안 하셔도 되니까 쭉쭉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공대 달고 앞으로 달고 계속 이동하면서 앞으로 광도 이동하면서 쳐도 돼요. 조금 더 앞으로. 자, 더 조금 더 가고 근딜들은 병정 베크니스 붙으시고 광치실 분들은 광치시고 네, 끌고 이동합니다. 앞으로 쭉 갈게요. 다음 해골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잡습니다. 사계 위침으로 어글 야곡을만 잡고 해골 위치까지 끌고 가서 잡을게요. 마나 아끼게. 자, 살살만 칼질만 하면서 앞으로 오세요. 해골 올 때까지.
네, 던질 때 오케이 좋아요. 엘드 약합니다. 붙을 치세요. 붙으세요 앞으로. 네, 뒤에 계신 분들 뒤에 돌자 됐습니다. 뒤로. 아 뒤에 분들 앞으로 오세요. 미안합니다. 자 해골 있는 데까지 가서 돌 모이는 거 보고 강치세요. 네, 좀 모였네요. 붙으세요 앞으로. 문나군님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도 앞으로 오세요. 자 뒤에 젠 됐습니다. 젠 된 거 잡고 갈게요. 젠 된 거 잡고 가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쭉 뛸게요. 신성화 깔지 마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있다가 언덕 올라갈 거예요. 탱커님 언덕 올라가는 거 따라서 잘 올라가야 되니까. 네. 자 여기 조금 많이 오긴 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바짝바짝 붙어 오세요. 네. 자 당황하지 마시고 광치면 되거든요. 오세요. 끌고 오세요. 지금 거기 계신 팅플님 오시고 펜츄님 앞으로 블락키님 앞으로 데려오세요. 자 그리고 늑대 데리고 오세요. 늑대님 늑대 데리고 앞으로. 야 뒤에 꿈도 처리하고야겠다. 뒤에 좀 처리할게요. 뒤에 보세요. 오케이. 자 이동. 바로 이동하세요. 몹젠 됩니다. 바로 이동. 바짝 붙어요 탱커한테. 뒤에 계시는 딩굴님 쭉 따라오세요. 힐 안 하셔도 돼요. 쭉 따라오시고요. 늑대 컴 하세요. 자 펜 조심하세요. 자 뒤에 거 같이 애들에서 왔는데 요거 잡고 언덕 올라갑니다. 자 언덕 올라가세요. 거기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자 여기서 다 마실게요. 꼬리에 다 붙으세요. 김킹님 늑대 컨 좀 해주세요. 늑대 좀 따라볼게. 애들 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탐하세요. 풀 탐하세요. 자 판크리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프 탱커들이 애벌레를 노란색 애벌레를 붙여가지고 판크리스 옆에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쫄무리는 제가 영절 순서 정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 쪽으로는 영절로 날려보내고 두 번째 쪽을 잡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영절 제가 순서 지정해드릴게요. 1번 영절 수야님, 2번 영절 빠따님, 3번 영절 누나구님, 4번 영절 벌레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영절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첫 번째 쫄무리가 왔을 때는 영절을 쓰고 두 번째 무리가 왔을 때는 같이 광을 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무리마다 광을 칠 거니까 첫 번째 무리 1, 3무리에는 영절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콜할 수 있으면 콜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판크리스 애벌레라고 하는 몹들이 나오면 제가 콜을 해서 판크리스 옆에 붙일 거예요. 근딜분들은 제가 판크리스 애벌레부터 점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판크리스 애벌레부터 빡세게 점사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진짜 위험해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판크리스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전투 준비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너무 통로 가까이 붙으면 오른쪽에는 통로 몹이 가끔 애들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탱킹 위치 잡을 때 조금 현재 보이는 기준은 왼쪽이나 통로 안 보이는 쪽에서 주차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쫄들 땡겨갖고 분노작 할게요. 탱커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쫄들 때리면서 분노작 하시고 특히 커커님 풀분노 유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이거 분노작 좀 하고 들어갈게요. 전드림도 좀만 참아주실래요? 나 오늘 전드림 오늘만큼 신난 거 많이 못 보긴 했는데. 그리고 건머사님하고 펜츄님은 특히 펜츄님은 뒤쪽에 있는 아니 이거 CR 어떻게 해야 돼? 펜츄님 오프탱으로 대기 건머사님은 애벌레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카운트 세고 들어갈게요. 3, 2, 1 갑시다. 내가 판크리스 따위에 이렇게 설명 오래 할 줄 몰랐다. 방가지원 효사동리 구축 좀 회사동이 구축. 자 1번 영절 오케이. 자 다음에 왔을 때 잡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올 때 광 칠게요. 이번에 쪼들 오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광. 자 벌레들 네 광부터 애벌레 잘 잡아볼게요. 네. 자 애벌레 지금 한 마리죠? 한 마리 이거 네. 바로 붙일게요. X 찍었어요. 자 이거 애벌레 스턴 좀 박아주세요 기사님. 담당 기사님 이거 X에 스턴 좀 박아주세요. 자 애벌레 잡으세요. 애벌레 잡으세요. 애벌레 빨리 가졌다. 이거 스턴 바로 스턴. 애벌레 스턴부터. 애벌레 스턴 나이스. 자 마무리. 회사동님 어그로 구축 줘요. 저 사람 회사동님 어그로 조심. 근데 사실 이거 맞아도 살아. 판크리스는 약해가지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템 좋은 거 좀